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할 때 QR코드와 안심콜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체계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 시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매장 면적 3,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.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등은 제외됩니다.